안녕하십니까. 이슬처럼 농장의 이슬처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 근래 알게 된 휴 아빠 체리 농장에 방문했습니다. 여러분, 이게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 체리나무입니다. 체리나무. 우리 휴 아빠님께서 아주 정성 들여가지고 키운 겁니다. 보시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지금 몇년 전에 물난리 나가지고 아픔이 있었지만 다시 극복하시고 올해 수확을 시작했습니다. 이게 잘 돼야 됩니다. 시아빠님이. 그래서 여기에 이런 모양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. 보세요. 멋지죠? 약간 감상 시간을 가질게요. 그래서 내년에 수확하면 체리 아빠님 제가 이게 전화번호나 그걸 넣어둘 테니까 이분이 굉장히 노력하고 성실한 분입니다. 밑에 보면은 벌써 이 잡초도 벌써 잘 베시고 굉장히 깔끔하게 했습니다. 바로 한 머리도 체리가 당도가 높이기 위해서 비마기 시설을 수천만 원 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. 큰 투자를 하셨고요. 와, 체리가 멋집니다. 요 밭도 있고요. 밭이 세개 가지고 계세요.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을 제가 오늘 전화드리고 방문해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시 아빠님께서 이거를 체험도 하신다고 합니다. 입장료 내고 들어오셔가지고 건강하고 좋은 체리를 따서 따는 수확의 기쁨을 내년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체리나무를 최소 한 60주 정도를 심을 예정입니다. 체리나무는 약간의 경험만 있지 거의 초보 수준입니다. 시우 아빠님한테 많이 도움을 받을 거고요. 오, UFO 수영인가요, 이게? 그렇죠? 멋지네요. 와, 엄청난 정성을 들인 것 보입니다. 방문하셔가지고 여기서 체리도 찍 먹으면서 추억의 사진을 찍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슬처럼 농장의 이슬처럼이 여러분한테 체리 농장 방문한 것을 알려드립니다.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